생활상사 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월 24일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주교학자 기념일. 마르코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예수는 베일제불이 들렸다고도 하고 예수는 마귀 우두머리에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서면 그 나라는 버텨내지 못한다. 한 집안이 갈라서면 그 집안은 버텨내지 못할 것이다. 사탄도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 갈라서면 버텨내지 못하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자를 묶어 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털 수 없다. 묶어 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 수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는 더러운 영이 들렸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아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며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자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베일제불이 들렸다. 그는 마귀 우두머리에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언뜻 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일상을 가만히 관찰하면 매우 명쾌한 말씀입니다. 어두운 방에서 어둠을 지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빛입니다. 어둠을 어둠으로 지울 수는 없습니다. 옷에 얼룩이 지면 무엇으로 얼룩을 없앨 수 있을까요? 맑은 물입니다. 얼룩으로 얼룩을 씻어낼 수는 없습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을 사탄으로 쫓아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살다 보면 나쁜 습관이나 뿌리 깊은 상처 등 우리 안에 담긴 어둠을 없애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둠을 없애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만이 필요합니다. 바로 빛입니다. 나쁜 습관을 없애는 지름길은 좋은 습관을 키우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상처를 지우기 위해서는 좋은 추억을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살다 보면 어둠에서 헤어나지 못해 괴로워할 때가 있는데 사실 그럴수록 더 깊은 어둠으로 빠지게 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빛이신 주님께 매달릴 때 어둠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삶을 환히 밝혀줄 좋은 습관 한 가지를 결심하고 기도하며 실천에 옮겨봅시다. 제주교구 한재호 루카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